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참나, 여기 세자매네지 말지. 여기 또 오늘 무슨 뭐 또 냄새나는 청국장을 잘 띄워놨다고 또 먹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빈손으로 오긴 그렇고, 석유포 감 귤을 좀 사갖고 왔어요. 요새 또 귤 좀 먹을 때 아니요? 뜨뜻한 데 앉아서들 이거라도 까먹으라고 해야지. 자, 여하튼 오늘 청국장 좀 또 점심도 안 먹고 왔는데 좀 먹으러 들어가 보세요. 계십니까? 계셔? 아이고, 이장님! 어허!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기, 아, 이거 뭐야, 앉아 계시는구먼 또. 네, 아이고. 모이기로 했어요. 자, 아이고, 까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 참나. 아니, 요새.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니, 네. 요새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아이고, 할 일 없는데. 어떻게 지내셨어? 아이고, 오늘 자네. 아, 이게 청국장 하신 거예요, 지금? 네. 네. 청국장이나 해가지고 같이 밥 식사를 한번 할까 하고. 아이고, 야, 이게 청국장 지금 빠져보려고. 네, 부장님이랑 함께 먹어볼까 하고 희망시켜. 잘 떴네. 예. 네. 맛있게 아, 소금 그렇게 쳐가면서. 맛있게가 그만요. 맛있는 게 아니라 냄새가 진동 오는 놈, 이거 청국장 냄새 이거. 냄새가 푹 나죠, 들어자마자. 네, 아주 구수한구먼 그려. 중요. 그거 먹으면 이제 약이야. 청국장 그렇게 해서 청국장. 먹잖아. 소금 뿌려가면니까 간간하구먼. 내가 찔까요? 이거 팡팡 쪄야 돼. 옛날에 많이. 그리고 이게 해봤다. 콩이 덩어리가 조금 있어야 돼. 아이, 동생도 옛날에 많이 쪄 먹었지? 아, 이거 뭐 겨울에 이거 두부 맹그는 것보다 청국장이 더 맛있잖아요. 푹 끓이면은. 청국장에는 두부가 궁합이 안 맞아. 근데 두부가 들어가야 맛있어. 어쩐지. 아니, 겨울에 두부 좀 부어만 허시지 그려. 그래도 두부 하려고 세 집이 있어 갈라먹자고 있어. 3kg씩 하려고 해서 한 집에 3kg씩 갈자고 있어. 웃어서. 이거 좀 청국장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 깔끔한 맛을 얘기해서 멸치. 아, 멸치로다 넣었는데? 네. 멸치로. 멸치가 좀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야 돼서 이거 맛있어. 근데 튀김치를 넣지 말고 이것을 저거 생김치를 넣어서 이거 먹으니까 더 맛있더라고요. 아이고, 콩밥 맛있게 됐네. 다 됐습니까? 소리 떼고. 참, 만났네, 이게. 바글바글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푸짐하네. 아이. 자전해. 바글자글 짝짝, 퍽퍽퍽 짝짝, 뭉퉁짝, 뭉퉁짝, 이글이글 짝짝, 소래인 방정을 떠나. 누님 내가 떠드릴게요. 나는 내가 두게 걱정을. 야, 가위 하나 갖고 와. 여기 척 좀 비자. 옛놈으로 먹었냐? 누님. 나는 깨끗만 먹는다. 나는 거짓말로 깨끗만 줘. 무슨 게? 자. 어이구, 푸짐하다. 윌리 가지 마. 거대기 많이 줬다고. 아, 나는 또 아니, 요새는 맨날 이렇게 먹고 놀아. 세 자매가 모여서 이렇게 지글자글 지글자글 해서 먹고 놀기만 하니까 저지리로 갔다 저지리로 갔다 아. 먹고 놀고 아니야 어제거는 저지리로 갔다 먹고 돌아갔어. 울퉁불퉁 딱딱 우룩짝 또룩짝 이글룩 짝짝 하도 오래돼서 이랬네. 그것도 아니 잘했는데 내가 하여간 먹고 노르니까 뿌옇게들 아주 폈네 전부. 예? 번들번들이요. 예. 밭에 가서 일할 때는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아, 맛있다.
기왕이면 꽉 채워서 드려야 되나? 예시요. 예시입니다. 한테 껌치로 둘러. 이렇게 갖고 짠 호떡만. 아, 너 갖고. 응, 드시오. 짠. 야, 청국장 잘 떴네. 이 청국장이 장이 그렇게 좋대요. 그 요 시골에서는 청국장을 많이 해서 먹어요, 이렇게. 맛나네. 아이, 진짜 뜨거우면 또 그 순두부. 아, 그렇지. 순두부 같죠. 그놈을 뜨끈뜨끈할 때 먹으면 빈혈이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좋대요. 그게 그때 오면 내가 순두부 끓여갖고 막 뜨뜨는 놈 같이 양념간장 타갖고 먹게. 이 언니는 못하는 게 없어. 또 두부도 만들 줄 아는데 난 그거를 그런 거 못해. 목도 잘 끓이고 두부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어 나는. 아니, 그러니까 콩 많이 남겨놨죠? 콩 있지. 별로. 이거 부침개는 언제 또 했어?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고 오늘, 오늘 해서 드셨어요? 어저께. 자. 어저께 저 집에서. 요새는 아주 뭐 부침개에다가 청국장에다가 또 뭐 날마도 그냥 뜨뜻한데 아니, 앉아서 그냥. 그냥 부친 거 아니여. 버섯에다가, 또 저 오뎅도 그 비싼 거 밀가루 안 들어간 거 그거 넣어서 부치고. 무슨 이거 뭐가 있더라 이게? 고기도 아닌 건데. 또 저 거시기가 있고. 이거 뭐야? 거시기는 귀신도 모르는데. 아니요, 가만히 있어봐. 생각이 안 나. 명태전하고 세 가지만 딱 붙였어. 음식은 내가 끝내주지 또. 삼삼해갖고 말아먹어도 안 짜고 만나다. 그 전에 청국장은 띄웠으면 꼭 이웃집 논아 먹어야 돼. 논아 먹고. 그 집 옆에 가면은 청국장 냄새가 나거든. 아고, 집집마다 두부를 다, 저 청국장을 다 만들었어. 시방은 잘 안 만든디. 그도 우리도 청장 만들고 우리는 그냥 구번을 있더니만 아들도 두고 먹고 오니라고. 야, 지금 이제 청국장 했으면 이제 아들네 딱 놓아줘야 되잖아 또. 네, 지금 청국장에서 내놔주고 실가루 네, 묻혀서 다 국거리게 퐁당 넣으면 국거리게에서 다 놔주고. 동맹아, 청국장 가지러 오너라. 해가지고 다 얼고 나다 다 줬어 우리 아들들. 큰누님도 애들 오라고 여기다 대고 얘기해요. 청국장 가지러 오니라 할게요. 한번 와서 가져갔어요. 가져갔어 벌써? 왕이야! 구세미를 이모도 좋아한다. 구세미. 뭔 구세미냐? 대구 구세미. 그런 게 서울에 구세미 좋게 사갖고 와. 이모들 다 뭐 선물 줄라 말고 그 구세미나 좋게 사다가지고. 그래야 구세미가 뭐요? 구세미가? 묻히지? 응? 채 묻혀 먹으려는 게 구세미. 구세미가 뭐이냐면 대구 아가미로 젖다는 거. 대구 아가미. 아, 아가미로 젖을 담았는데 대구 그놈, 아가미가 구세미라고 그러는 거요? 그놈 갖고 생태를 해서 먹으면 둘이 먹다 하나지고도 몰라. 이장님 여기다 청국장 다 떠서 샀다. 그거 싼 거 구세미 같은 거 갖고 오라고 하지 말고 여기다 대고. 뭐 갖고 그래. 얘 막내 인물에는 에어컨이 여름에 시원하더라. 우리 에어컨은 시원하지 않아요. 아이고 나는 에어컨 안 싫어. 우리 방 필요가 없어. 우리는 흙집이라 에어컨 필요가 없어. 시원하고 좋은지 모르게. 참나. 아, 여기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지. 구세미도 좋아하고. 왕이야, 구세미도 좋아하고 또 한 가지 좋아한 것이 있다. 또 뭐? 나는 옛날에 오빠하고 새꼬막을 먹은 것이 너무너무 맛있어. 새꼬막? 새꼬막이 비싸기는 한데 요새 새꼬치인가 뭐 있잖아. 요새 새꼬막 철이다잉. 그러니까 그 새꼬막 좋게 사갖고 와. 비싸 비싸기는. 새꼬막 먹으러 갈까? 언제? 새꼬막이 엄청 비싸다는 게 요새. 아니, 지금 태안에 텔레비에서 나왔는데 태안에 나온다고 꼭 어떻게 꼬막을 까니까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게 이렇게 그게 새조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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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맹아, 군산 가서 새꼬막 사갖고 와라 빨리. 이거 큰일 났다. 태안으로 새꼬막 좀 먹으러 같이 가볼까? 다 내일구먼. 돈은 걱정 말고. 돈 아주 엄청나네. 왜 걱정 말라네. 저녁에 고수도 벌쳐갖고 저녁으로 명마도 따가지랑 보탄 한 대 있어. 이야, 얼마나 하통 내기로 했거든. 왔다 갔다 한다. 하통 내기로 했거든. 그런 게로 저랑 구름도 있고. 어제 내가 돈이 5천 원을 땄는데 양 3천 원짜리를 나중에 막판에 두들맞아갖고 돈이 2천 원 따왔갖고. 요란이까지 쪄갖고. 품탕값도 안 돼, 물탕값도 안 돼. 그냥 개미로 혼자서. 어저께는 아주 사람가가 3,000원짜리니까 흔들어도 3,000원, 뭐 그냥 광방을 써도 3,000원,
3,000원 더 이상 이 2만 원이 돼도 3,000원밖에 안 돼요. 아, 여기는. 아, 그래요? 아, 그 서울 고수도박은 확 틀린다니까. 그러면은 언제는 무제한으로 한번 치자고. 무제한으로. 아이고, 돈 일일 있어. 아이, 참. 고구마 파는 거 있고, 콩 파는 거 있고, 뭐 깨 파는 거 있고. 주머니 들어갔다면 나오질 않아. 나는 겁나게 한 것은 낸 건 아니야. 아이고, 오늘 짜리도 많이요. 오늘 이거 먹고. 그것도 그 제대로 오면은 2만 원짜리야. 아, 그러니까. 어쨌건 마찬가지요. 들랑달랑 되니까. 아니, 그건 그거지고. 오늘 먹고 치자고? 어. 땡큐. 치기만 하자면 이렇게 좋아요. 대량만 치. 아이간. 점백으로 치자고, 점백. 그러면, 아, 점백. 그래, 점에 100원인데, 여 방현이 고수도 벌칙하지. 어머니 저 학발을 풀리면 어때? 연사도 없고, 여기는 잘된 사람 많죠? 반장, 작년에 거 다렸나? 다렸죠. 근데 데릴 때 또 오셔야지 돼. 그거 버무릴 때. 간장 공장 공장장이. 된장 공장. 야, 내가 온다. 간장 공장 공장장은 된장 공장 사장이고, 예? 어. 또. 해봐. 된장 공장 공장님은 간장 공장 사장이다. 빨리빨리 봐. 뭐야? 빨리 봐. 간장 공장 공장님은 된장 공장 사장이고, 된장 공장 공장님은 간장 공장 사장이다. 옛날에 그러고 그랬어. 깡 국밥기는 안깡 국밥 국밥기고, 안깡 국밥기는 깡 국밥 국밥기고. 옛날에 그랬어. 하여간 지칩니다. 지쳐.